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무신사 왕큰 세일 기간 무진장 아시죠? 저도 작년 무진장 때 옷을 엄청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기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무진장 세일 기간 동안 선택한 겨울템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아웃라인에 기장도 골반에서 떨어지는 크롭한 기장이라 귀엽고 포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패딩인데요. 색상은 오로라빛 살짝 도는 글로시한 핑크 색상이라 솜사탕 같기도 하고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 많이 납니다. 간혹 이 글로시한 느낌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실제로 봤을 때 막 메탈 반짝이 이런 느낌 아니고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이라서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착용했을 때 오히려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글로시함이에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품이 꽤나 여유 있으면서 친환경 웰론 충전대를 사용해서 굉장히 가볍거든요. 특히 여러 겹 많이 껴입어야 되는 겨울에 패딩까지 입으면 활용 점정으로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저는 그런 옷이 무거운 느낌 때문에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패딩 자체가 완전 가볍기 때문에 여러 겹 입었을 때도 부담 없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보리가 소매 안쪽으로 감싸져 있는 디테일이나 통통하게 올라온 하이넥 디자인으로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따뜻하게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슴 부분에는 심플한 로고 포인트, 밑단에 드로우 스트링 디테일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무진장 시그니처 브랜드로 시티브리즈가 선정이 되었대요. 그럼 무진장 기간 중에 시그니처 데이가 생기는데요. 시티브리즈는 11월 28일. 이날 기존 할인율 플러스 30% 쿠폰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시티브리즈 제품들은 이날 구매하는 게 제일 싸다. 무조건 달력에 체크해놓으시고요. 특히 방금 소개한 이 패딩은 오직 무진장 기간에만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옷들은 가격대가 있어서 더더욱 세일 기간이 절실하잖아요. 이번 시그니처 데이에 할인율 진짜 높은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포슬포슬하고 헤어리한 느낌의 니트 가디건입니다. 원단이 꽤 두께감이 있어서 겨울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건 이런 카라나 단추, 금장 로고 디테일 등 고급진 느낌의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하깅룩, 이런 격식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힙걸이 되고 싶을 때 입기 좋은 카고 팬츠입니다. 저는 블랙 카모 색상을 선택해봤는데요. 다른 카모 색상에 비해서 카모 느낌이 좀 덜 나서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 밴딩이 약간 타이트한 편이라서 구매하시기 전에 요 점은 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어비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제 최애 모자입니다. 조그맣게 곰돌이기처럼 볼록 튀어나온 디테일, 그리고 귀까지 따뜻하게 덮어주는 귀마개, 거기에 깜찍한 폼폼이까지 진짜 힙하고 귀여워요. 이마 부분에 금장 로고가 길게 들어가 있어서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꾸러기 같은 느낌의 보온성까지 챙길 수 있는 이어비니 추천! 어그부츠 느낌 한 스푼, 그리고 레그워머 느낌 한 스푼 섞어준 디자인에 붙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아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아래 신발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되게 얇아 보여요. 거기다 5cm 통굽으로 키도 확 높여주면서 비율도 좋게 만들어주고요. 발부분 안쪽에 털도 빵빵하게 잘 들어있어서 보온성도 잘 챙겨줄 것 같고요. 겨울에 여러 가지 코디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모델 착용컷이 너무 예뻐서 홀린 듯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오묘하게 여러가지 색상들로 혼합된 실 색깔들 때문에 패턴이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인 느낌으로 나와서 되게 유니크하고 몽환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착용해줬을 때 약간 영화 나홀로 집에 무드도 나면서 귀엽고 러블리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그 플랫폼 부츠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구매하기 엄청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침 발견한 요 마크모크 어그 부츠. 적당한 가격에 퀄리티도 괜찮게 챙긴 느낌이더라고요. 동글동글 통통한 쉐입에 논슬립 처리되어 있는 통굽. 그리고 설명을 보니까 방수 코팅 처리도 되어 있대요. 겨울에 눈이 와도 젖을 걱정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귀염뽀짝하게 입체감 있는 하트 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비니 하나 더 소개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고양이 귀가 달려있는 모자인데요. 뽀글뽀글하고 도톰하게 두께감 있는 원단에 한쪽에 OI 로고 패치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시중에 찾아본 고양이 귀 모자랑은 약간 다르게 귀 모양이 딱 잡혀있어요. 저는 이 포인트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접힌 라인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핏잡기도 훨씬 수월하고 예쁘게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천하고 싶었던 겨울템들 다 소개해봤는데요. 우리의 겨울을 몽글몽글 귀엽게 만들어줄 아이템들이니까 원하는 아이템이 있었다면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겟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